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품고 주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으시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대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민족을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아직도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됨 내려놓고 그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좋았었어.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영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8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습니다. 이제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을 텐데 주님, 분주함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겸허히 이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인의 기도처럼 겸허히 가을 등 들녘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전능왕 권광의 주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방 후에는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노동과 산업 현장에서 찬송과 기도로 나라를 위해 헌신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 왔던 한국교회의 이러한 믿음이 지금은 일부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빙자한 정치 선동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위면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이 시간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을 가슴에 울림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신 주님의 단호하신 말씀을 이 나라 백성들 모두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복음의 중심의 선동과 미혹이 아닌 철저한 주님 중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처한 환란을 극복하고자 세상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보듬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저희 신앙등교회 온 교인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최선을 다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강건함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사랑하는 양떼들을 푸른 불밭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때 영적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며 갈급한 심령들이 담비를 흠뻑 맞아 소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월석 기도회가 1일 화요일입니다. 교회 청소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달 9월을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느슨해진 면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좀 더 긴장하고 거리두기와 손소독, 방문일지 참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시와 11시입니다. 좀 그 사이를 두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방역하고 하면서 대처를 하려고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차량 운행이나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토요일에 주보를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주일 오전 10시 예배 실황 영상을 제공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집안에 앉아서 준비 없이 영상을 보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11시가 되면 벌써 15분 전에 가족들이 옷을 다 교회 올 때처럼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준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형식적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김문수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지난주 제 책 혹시 신청을 못하셔서 한 권씩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사무실에 들려서 이야기해 주시면 한 권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 저는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돌아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금요일까지 쉬고 토요일 날은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1, 2부 중보 기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 김명리 집사님, 박명료 권사님 어머니십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학권 성도, 임진희 집사님, 민혁 성도님, 장한솔 성도, 정순조 집사님, 박용식 집사님, 조인식 권사님, 유길선 집사님, 박상길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김경선 집사님, 최주영 성도님, 황현자 집사님, 김미순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이태영 성도, 박명효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온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김도만 장로님 최영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건강 축복 주옵소서 이규호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전규철 진수민 집사님 황대성 집사님 전규철 한수 집사님 감사함을 문종숙 권사님 전정은 전주연
장세민 조춘자 권사님, 정미영 권사님, 정순조 집사님, 일천 번지회물 드렸습니다. 책 선교물 황대성 권인영 자매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넉넉히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수고와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예물들이오니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주의 계획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이 더욱 풍성할 만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발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속히 주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결핍된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 채워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만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독합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절멸 질병 X시대 동물들의 시국선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창작집단 이동시 이야기와 동물과 시와 생물다양성재단이 주최를 했습니다. 질병 X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추후에 세계 대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 8가지 중에 마지막 미지의 바이러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질병 X라고 명명했는데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에 나타날 만한 바이러스 8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미지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이름을 그 질병 X라고 명명했는데요.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왜 창궐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동물 복장을 한 사람들이 동물의 입장에서 쓴 선언서를 읽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다 하는 거죠. 김한민 씨는 천상갑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밀렵되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의 중간 숙주라며 우리가 코로나를 옮겼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쓰러집니다. 양으로 분장한 양다솔 씨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거꾸로 매달린 채 커다란 가위에 발목이 잘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들은 날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고 털을 깎고 가죽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목을 갈라 피를 쏟게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쓰러집니다. 내 이름은 최용식, 닭입니다. 너희는 나를 물건을 찍어내듯 공장에 가둬 기르고 죽이고 잡아먹지? 너희가 학살의 고통을 알겠느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한 곳에 다닥다닥 가둬놓고 병이라도 번지면 방역, 살처분, 그럴듯한 말을 하며 학살하니 산채로 파묻고 태워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제발 같이 살자. 그래. 나 이스라는 오늘 돼지로서 말한다. 너희는 내게 새로운 병이 발견되었다며 대책을 준비한다. 이 병은 내게 나타났지만 내가 만든 병은 아니야. 나는 태어나 꼬리가 잘리고 이빨이 뽑히고 생식기가 잘렸어. 갇힌 채 먹기만 하다가 죽든지 폐기 처분되었어. 고통은 돌고 돌아 모두를 아프게 할 거야. 술록 정다현 씨는 말합니다. 끝없이 뻗어나간 도로와 지하철책, 국경선처럼 이어진 송유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놨어. 가죽에 덕지덕지 붙은 기름 찌꺼기, 더는 마실 수 없는 검은 강,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검은 연기를 뿜는 공장은 멈추지 않아 등등입니다. 동물이 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인간이 품은 욕심마다 지구의 암으로 번졌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절멸, 모두가 멸망하는 성찬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 모두가 앉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피난처까지 쫓아와 숲을 불태우고 약탈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당신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전부를 잃을 것입니다. 이들은 절멸의 운명을 맞이한 동물의 유언이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동물 서식지 파괴를 중단해 주세요. 야생동물 거래 및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퇴출해 주세요. 성장과 개발 위주의 경제 모델을 탈피해 주세요. 생태적 사회로 전환해 주세요. 기후 위기와 국가 재난을 선포해 주세요. 인간 우월주의를 극복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생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셨나요? 함께 살 수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동물들의 외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40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의 모습은요? 하마의 일종의 하마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아프리카에 사파리 여행을 갔거나 또는 TV를 통해서 풀을 뜯는 하마의 모습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몸은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몸무게가 대략 3톤입니다. 60kg 성인의 50배가 되니까요. 그 크기에 놀랄 거예요. 이 하마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무려 60kg입니다. 몸은 큰데 다리가 굉장히 짧지요. 그러니까 비대하고 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마가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하마를 사냥하려고 하다가 되치기를 당하면요, 끔찍하게 희생이 되고 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시속 9.6km로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중에서 빨리 물살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이 9.6km, 시속 9.6km로 수영을 하는데요. 하마가 9km로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비대하고 둔할 것 같지만 굉장히 민첩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마를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마를 보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게 된 원인, 미련하고 우둔해 보여도 정글에서 살아남게 되는 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배후,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는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결혼 꼭 해야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 인구가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은 옳은데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힘겨워하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은 결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살면서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싸우고 상처 주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쟁이 됩니다. 토론을 해도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친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요즘 사귀는 친구랑 문제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네, 그래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 생각해요.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그 말을 하게 되는 동기,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보는 것, 그게 헨,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다는 뜻이에요. 하마를 보면서 그것의 외형이나 크기,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마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여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마는 미련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과 민첩함을 주셨어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적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하마를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보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질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뺄 수 있겠느냐. 자, 하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마는 피부에 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견디지를 못해요. 물에서 살게 되는데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아마 피부가 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마의 피부에는요, 놀랍게도 작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피의 땀이라고 불리는 분홍색 체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온 몸을 감싸줘요. 피부가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콧구멍은요, 물 속에서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발달해 있고요. 이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 비슷한 피막이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수영을 하면 시속 9km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에는 사나운 악어가 있지요. 악어와 함께 공존을 하는데요. 악어도 쉽게 하마에게 도발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마는 치근을 포함해서 1m나 되는, 1m면 꽤 크죠? 1m나 되는 치근, 이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턱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한 번에 악어의 가죽을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마 새끼는요,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수영을 가르쳤겠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마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수영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속에서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물 속에서 잠도 자는데요. 무려 5분 동안을 물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마의 이런 특징들을 생활하면서 진화된 거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요, 하마는 근본적인 것들,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은 모두 다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하는 것, 그것은 DNA 속에 그 능력이 담겨 있었던 거죠. 콧구멍이나 송곳니, 강한 힘줄, 그리고 5분 동안이나 숨을 쉬지 않고도 견디는 힘은 성장하면서 진화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미리 담아 두신 거예요. 하마만 그런 게 아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랍고 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속에 유전자 정보를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움으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 그 짐승 하나도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그 속에 보이지도 않지만 새로운 정보들을 넣으시고 능력이 있게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또한 창조하셨다면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동물의 생존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과 기술들을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능력도 주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걸 믿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마를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의 병을 고치셨고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람이 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아주 극히 드물게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일을 행하는 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이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고요. 좌절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생기가 없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회당에는 생명의 기운과 회복의 역사가 가득했던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겠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죠. 기뻐하고 감격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보아야 할 거죠.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도 그 기쁨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누군가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아들들 중에서도 내세울 만한 친구가 있어? 없어요. 그의 누이들이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별 볼 일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해요. 저가 행하는 능력과 지혜는 사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들었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행동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배척하다는 말의 뜻은요,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 감정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행동함으로써 나는 시험에 든 거예요.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 내 삶은 무언가에 묶여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전에 제가 유튜브에 나온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낚시를 하는 분이 물속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낚시를 던지면 어떻게 고기가 와서 이 미끼를 물며 언제 내가 이 낚싯대를 당겨야 제대로 후컵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카메라를 집어 넣었습니다. 먹이를 던졌더니요, 경계심을 가진 고기가 다가와서 처음에는 미끼를 조금 깨물고 도망을 가요. 그러더니 미끼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또 와요. 와서 또 살짝 깨물고는 또 도망가요. 그리고 서서 지켜보더니 그 다음에 와서는요, 콱 무는 거예요. 자, 결국 낚시꾼에게 잡힌 신세가 되었죠. 고기들도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은 결국 낚시꾼의 기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나름대로 시도도 해보고 두드려도 본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덥석 문 거예요. 그런데 낚였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낚시꾼의 기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미소 띠며 유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단의 술수를 넘어설 수 없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 옳게 판단하고 옳게 행동한다고 해도 마치 물고기가 자기 나름대로는 점검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물었지만 결국 낚시꾼의 낚시에 걸리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인 것이죠.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그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판단을 따라서 배척을 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권면해요. 이번에 서리집사로 임직을 받으면 좋겠다 권면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즉흥적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 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생각이 내 행동만큼이나 빨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한다면, 특별히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한다면 수없이 생각한 거예요. 수백 번 생각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건이나 문제, 어떤 생명이나 사물을 만나면 무엇을 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의 모습과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랍고 정교한 솜씨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도 지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뭘까? 무엇을 내게 담아두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되고요.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마,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갖 몸을 다 찡그리고 그리고 전 힘을 다해서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갇혀 살아야 합니다.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누워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비록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가 만약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하마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물으셔요. 우리는 다 하마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그래요. 우리의 일터에서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내 일터에 주신 것,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셔서 내 삶의 감동과 기쁨이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요, 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마,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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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내게 담으신 놀랍고 큰 능력과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 속에 그 능력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과 비밀한 일들을 심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에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